개척 얘기, 궁금한 게 개척입니까?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말을 잘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상품 팔아볼까요, 저한테? 요즘 주력으로 회사에서 미는 게 뭐예요? 치매 뭐 어디 거? 어느 회사 거? 흥국화재랑 DB생명. DB생명. 오케이. 둘 중에 어떤 걸로 할까? 저한테 권하려면? DB생명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 오케이, 오케이. 저한테 한번 이제 관심이 좀 있어요. 치매. 그러니까 연습해야지. 배우러 왔으니까. 오늘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이게 아무리 개척이라 하더라도 느닷없이 들이대는 게 아니라 치매 보험을 팔려면 집안 친척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치매 걸린 사람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죠. 근데 한 달이 건너면 다 있다? 여기 주변에 치매 걸린 사람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죠. 뭐 친구의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누님이 경주 사시는데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대박이죠. 근데 우리 매형이 막내야. 막내가 치매 할 어머님을 모셔. 며느리야 우리 누나가. 애가 다섯이야. 대박이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의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장모님은 현재 파킨슨 증후군. 다 뇌질환을 앓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DB를 다 드렸어, 이제. 굉장히 고급 정보를 드린 거예요. 웃기만 하면 어떡해? 아, 웃기만 하면 어떡해? 이제 말을 해야지, 나한테. 오, 이제.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 뭐 말을 해봐야 도와드리지? 말이 있어요. 그냥 인상 웃는 건 용기가 생기다 하는데 웃고자 해요.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읽진 않는데 막상 물으면 내가 뭐 떠듬떠듬 하면서 뭐 이렇게 여기 이야기가 저기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배워봤지만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터미도 그래요. 내가 사실 목적을 갖고 만난 거죠.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난 거예요? 이 사람과 보험은 이제 가입 또는 애터미는 애터미 상품을 쓰게 하고 나중에 사업자까지 생각하는 거죠. 목적을 만났죠. 그걸 처음부터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처음부터 드러내면 안 되지. 그럼 사람 도망가잖아요. 부담스럽잖아. 네, 부담스럽잖아. 그러면 처음에 안 나서 뭘 얻어야 돼요? 제 강의를 많이 보셨으니까. 신뢰 전에, 신뢰 전에. 호감을 얻어야겠지. 그럼 호감 얻으려면 어떻게 돼? 복습하는 거야. 호감 얻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 인사 앞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 미소. 제가 많이 하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정현 원장님 만났을 때 계속 그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죠. 감사합니다. 만나줘서 그렇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나를 만나줬잖아. 가장 먼저 해야 될 대사는 뭐예요? 감사죠. 무조건 찾아왔으면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 아이고 야 환자 보기 바쁜데 그냥 올라오셔가지고 고마워요. 네 아이고 예예예. 예예예. 시장에서도 무조건 감사한 거죠. 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건은 내가 사더라도 사는 사람도 감사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하여튼 달고 살아야 돼. 감사를 가족들한테도 그리고 감사는 달고 살아야 돼. 이건 그냥 근데 그게 진심이어야겠지. 그냥 감사합니다.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느낌이 좋은 그럼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내가 나와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어쨌든 나랑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사했으면 어떻게든지 찾아야겠지?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했으면 이제 시작해보자 그러면 나 같으면 그랬어. 아이고 그 바쁘신데 이렇게 아까 보니까 뭐 어디서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만 주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어떨까?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워밍업을 하는 거야. 워밍업. 내가 감사하면서 워밍업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잖아. 우리도 사람 만났을 때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듯이. 그게 자연스럽게.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인사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감사했으면. 정답은 없어요. 뭐 하면 좋을까요? 감사했으면. 이거 우리가 패턴화 시키고 시스템화 시키면 좋잖아. 형수 연습할 때. 정답은 없어. 뭐 하시면 좋을까요? 이렇게 감사한 다음에. 인사하죠. 당연히. 이게 인사예요. 감사합니다가 인사예요. 예. 근데 좀 구체적으로. 칭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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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럼 좋겠죠, 그죠? 그럼 저 칭찬 한번 해주세요. 예.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좋은데. 자, 지금 칭찬은요. 그 선생님만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왕이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칭찬은 어떨까 싶은 거야. 그냥 보여지는 칭찬, 뭐 잘생겼어요, 뭐 헤드컷 예뻐요, 뭐 양복을 잘 입으셨어요. 이런 거는 남들도 하잖아. 그럼 내가 막 감동받을까? 그렇죠. 이왕이면 좀 더 호감을 받으려면 특별한 칭찬이 있어야겠죠? 자, 특별한 칭찬해 주실 분 저한테. 아, 그 감사한 거고 칭찬.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저번 칭찬은 정말 너무 고맙네라는 느낌으로 칭찬 한번. 자, 연습이니까. 네,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적은 인원이 모였는데도 그 자리를 취소하자고 해주셔서 그 기쁜 마음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유,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 세죠, 이거 단계가? 그렇죠? 예, 저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거. 자,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저를 처음 봤나요? 유튜브에서 그저부터 봤나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를 칭찬할 때 오늘 만났을 때 이 상황과 외모와 이게 칭찬이 아니라 과거와 비교했을 때 친구들이 훨씬 잘생기셨습니다. 그렇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어제 뭐 그저께 무슨 영상을 봤는데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제가 보니 그 영상이 되게 오래된 영상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뵈니까 그때보다 지금 훨씬 젊어 보이세요.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그때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상당히 내용 얘기를 하는 거야.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응용해 봐서 이런 도움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어떨까 이런 거? 다른 사람 못 하는 거죠? 이런 걸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더라도 그냥 어머님 건강해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님을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이렇게 손님을 대했을 때 이런 모습들이 또는 내가 며칠간 이걸 먹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맛을 어떻게 구현한 것 같아서 고향이 어디세요? 맞다 이런 얘기들이 기억에 남는 거지 맛있어요 친절해요 또는 뭐 여기 뭐 매장이 예뻐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무슨 칭찬이라고 하냐면 그걸 관심 칭찬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관심 받고 싶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관심 받고 싶거든. 그럼 그 사람한테 관심 있다는 뉘앙스를 하려면 예전과 비교하거나 좀 구체적으로 하거나 과정을 칭찬해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구나 하고 호감을 받겠죠. 근데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칭찬을 하면 별로 뭐 그런가 보다. 네, 그러고 말아요. 그냥 돌아서면 잊어먹잖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칭찬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던지를 돌이켜보면 알아요. 그래서 주변에 칭찬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칭찬하는지를 보면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하는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